공정거래위원회가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두 회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문제가 된 게임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와 컴투스의 스타시트 아스니아 트리거입니다. 공정위는 앞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 뒤 NC소프트와 웹젠, 그라비티, 위메이드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.